자, 이제 CIP 규칙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CIP 규칙은 CPT 규칙하고 전반적으로 내용이 똑같은데, 셀러 의무가 하나 더 추가가 되어져 있습니다. 즉, 보험하고 관련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셀러가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이때 보험은 바이어의 위험에 대해서, 즉, 셀러가 보험 계약자고, 피보험자는 바이어로 해서 보험에 가입이 되어지죠. 이와 같은 보험에 대한 추가적인 부보 의무가 있고, 그 외에는 나머지 전부 CPT하고 내용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CIP 규칙에서는 보험과 관련되어지는 셀러의 의무와 관련되어지는 요 내용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면은 거의 정리가 다될 수가 있습니다. 자, 보험 쪽에 있는 내용을 보면 셀러는 인도 지점으로부터 적어도 목적 지점까지 물품의 멸실 및 손상에 대한 매수인의 위험에 대해서 매도인이 보험 계약을 또한 체결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요게 이제 그 CPT에서 추가적으로 셀러가 보험적 의무가 더 부과되어져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 매수인의 멸실 및 손상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매도인인 셀러가 보험 계약을 체결한다라는 거. 요 점을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지역 내, 즉 Destination Country, 그 도착 국가가 자국 내의 보험회사에 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를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당사자들은 CPT 하에서의 매매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나라별로 특정한 국가의 자국 국내법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어떤 나라에서는 그 수출을 하든 수입을 하든 해상 적화와 관련되어지는 보험 또는 국제 무역화와 관련되어진 보험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자국 내에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것을 법으로 정해놓은 국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다면 셀러 입장에서는 바이어 국가의 보험회사를 통해서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자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보험, 그리고 보험화와 관련되어진 다른 법규, 관할 하에서 보험에 가입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어려운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고려를 해야 된다 했어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보험하고 관련되어지는 의무가 셀러 측에 없는 바로 요 앞에서 확인을 했었던 CPT 규칙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어는 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인코텀즈 2020 규칙 하에서, CIP 규칙 하에서 셀러가 보험에, 바이어의 멸실 위험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을 하는데, 이때 보험 부보 범위는 그 ICCC 하에서의 제한적인 것보다는, 제한적 보험 부보보다는 오히려 ICCA나 이와 유사한 그 부보 조건하고 일치하게 이제 광범위한 보험 체결이 요구된다라는 것을 바이어는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인코텀즈 2010에서 2020으로 개정되면서 바뀌어진 내용 중에 하나죠. 기존에는 그 ICCC로 보험에 가입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코텀즈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2020에서는 그 CIP의 경우에는 ICCC가 아닌 ICCA 또는 이와 유사한 그 보험 조건이죠. 보험 부보 조건. 그러면은 구약관에 있어서 FPA를 뜻하겠죠. 어쨌든 제한적인 보험 부보가 아닌 좀더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보험 부보 조건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된다라는 것. 요 부분을 바이어는 명심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은 당사자 자치 원칙, 당사자 합의 원칙이죠. 인코텀즈나 하나의 스탠다드, 하나의 표준적인 그러한 그 부분만을 규정을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자치,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얼마든지 이와 관련되어진 부분은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에서도 마지막에 이와 관련되어진 지지를 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전히 당사자들은 더 낮은 수준의 보험 부보에 합의를 하는 것이 열려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당사자가 합의해서 얼마든지 ICCB나 ICCC로 보험을 가입을 해도 무관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합의를 하면 반드시 계약서에 이와 관련되어진 내용을 남기는 것이 후일 분쟁 발생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되겠죠. 자, 전반적으로 보험하고 관련되어진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CPT 내용하고 CIP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2020에서 특히 유념해서 봐야 될 거, 보험하고 관련되어지는 부부 범위가 ICCC가 아니고 ICCA로 바뀌어졌다라는 거. 요게 이제 인코텀즈 2020 개정 취지와 관련되어지는 특성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죠. 요점을 잘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D 규칙에 대해서, D 그룹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